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해 주신다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숨은 어디로 쉬는가? 숨을 어디로... 아니, 숨은 어디로 쉬어? 코로 쉬지, 입으로 쉬지. 그걸 몰라?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숨을 어디로 쉬는지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레슨을 받으러 오신 회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숨은 코로 쉬어야지. 또 어떤 분은 숨은 입으로 쉬어야지. 어디로 쉬어야 되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요. 코로 쉬어야 되나? 입으로 쉬어야 되나? 근데 동시에 쉬나?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숨은 코와 입이 동시에 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숨을 쉴 때 어떠한 주법을 가지고 숨을 쉬어야 되는지가 팩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숨은 코로 쉬고 입으로도 다 쉬어요. 코로 이제 숨 쉬고 입으로도 다 숨 쉽니다. 그쵸?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코로만 숨을 들어 마시고 입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될 수 있으면 숨을 들어 마실 때는 코랑 입으로 같이 쉬셔야 돼요. 그런데 그 숨을 들어 마실 때 우리가 이제 이 주법을 물고서 주법을 물고 소리를 내다가 숨을 들어 마실 거예요. 그때 소리를 하는데 숨을 들어 마시는데 코랑 입이 같이 숨을 쉬어도 돼요. 같이 쉬어도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입이 하고 위에 치아랑 아랫니스는 다 있어야 돼. 이렇게 이건데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입이 이렇게 벌어지면 안 돼요. 딱 잡아놓고 이래야지 숨을 들어 마시고도 소리가 똑같이 나오는데 이 아랫입술이랑 치아 둘 중에 하나가 떨어지거나 둘 다 떨어져 버리게 되게 되면 그러면 쥐법에서 흔들리고 숨을 쉬고 계속 그 다음 음들부터 불안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딱 물어놓고 입은 딱 모아놓고 코로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많은 호흡을 리셋할 수가 없어요. 다시 이렇게 채울 수 없어요. 네. 숨을 다시 이렇게 들어마시고 다시 내뱉고 이래야 되는데 코로만 하게 되면 들어마실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어놓고 요거에 대해서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하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소리가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안정적인 소리가 무조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숨을 쉬는 거에서 잘못 숨을 쉬어가지고 소리가 이상하게 나는 경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확실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숨은 입으로 코로 다 쉬어도 됩니다. 동시에 쉬어도 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숨을 들어 마실 때 입으로 들어 마실 때 입이 벌려지는 게 아니라 아랫입술이랑 위에 치아는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양 옆에 입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신다 그러면 훨씬 더 호흡이 빨리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코랑 입 중에 뭘 더 많이 마셔야 된다 그러면 저는 입으로 더 숨을 많이 들어 마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더 빠르니까요. 빨리 이 호흡을 다시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숙지하셔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색소폰 교재, 또 색소폰 악보집 위에 보면 요 색소폰 학효라고 되어 있어요. 요 맞는 말이에요. 그 색소폰 학효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또 다양한 색소폰 악보집 교재 구매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한번 구경 오시면 또 이 컨텐츠를 제작하는 또 색소폰 학교의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